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갑자기 와인 마시다가 막걸리로 확 떨어져.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잃어버린 시작.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훨씬 좋았어요. 근데 어디서 빠지냐. 향기가 아닐까. 보이시죠?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아닐까까지 아 발음이 얼마나 많은지. 아 발음이 떨어지기 제일 좋은 발음이라고 했죠. 그럴 때는 약간 어처럼 하죠.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나는 아닐까로 해도 다 아닐까로 해도 잃어버린 시작.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. 사랑해 무엇이 무엇이. 이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게 오바이트 나는 게 무한. 여기 넘어갈 때 어렵잖아요. 아까 연습할 때 가상하듯이 레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.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거예요. 나는 게 무한. 가볍게 시작. 나는 게 여성분이 딱 발견했어. 그때 못 발견한 척하고 어딨지? 이러면서 가야지. 내가 먼저 하니까 생각만 거기 가 있어. 그대요 내가 먼저. 네가 달려봐. 네가 달려봐. 아셨죠? 네가 달려와지. 지금 여성분들은 항상 먼저 달려가면 안 됩니다. 죽을 때까지 항상 내 숨을 떨어야 돼. 그대요 시작. 그대요 내가 먼저 달려가자. 꽃으로 서 있으리. 깨. 입 크게 안 벌려도 소리가 여기 있죠. 꽃으로 서 있을게. 보이시죠? 이제 아 소리가 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. 하교수가 머리가 큰 이유가 있구나. 알았죠? 그대요 시작. 그대요 이렇게 발음을 많이 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. 오히려 더 잘 알아들어요. 가서 다 들리죠? 왜? 성대에서 잘 비벼줘야 소리가 발생을 해서 좋은 기관이 혓바닥하고 입술하고 여기에서 그냥 조금만 오면 거주로 서 있을 게 다 들려요. 거주로 서 있을까. 하나도 듣고 받고 싶지 않아. 아셨죠? 그러니까 자 그대여부터 입 2번 가로 끝에 갑니다. 입 크게 안 벌리고 입이 여기 있다. 입을 여기 있다. 그대여 아니 그립다는 곳은 오래전 시아버지 앞에서 아픔하듯이 잃어버린 향기가 일까. 다 나와요. 이해하셨죠? 소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. 자, 시작.
그립다 시작. 그립다. 2023년도 벨라비타 8기 2학기 이 시작을 위해서 임규건 원장님과 하만택 교수와 서진경 실장님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꽃 한 송이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진짜요? 네. 마음의 꽃을 받으시고 마음의 꽃을 받아가시고 네.